자, 여러분, 이제 시가 문학을 원리적으로 풀어가는 삼법일신이 무엇인지 제가 개념을 설명하고, 정말 그럼 이 삼법일신 원리가 수능에 정말 적중이 되고 원리대로 풀수 있는지 올해 수능 현대시랑 고전시가의 핵심을 제가 바로 분석해서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공부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고전시가 나올 것 같은 거 수없이 암기하는 그런 무식한 짓. 현대시 200수 작품 달달달 암기하는 거. 그래 봤자 전혀 문제를 못 풀거나 혹여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가 문학이든 산문학이든 이제 원리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해석을 할수 있고 따로 작품을 암기하는 그런 무식한 짓에서 벗어날 수 있음으로써 공부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가 문학, 현대시랑 고전시가는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문제 유형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거든요. 고로 살짝 나올 뿐이지 맥락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법일신, 시가 문학의 삼법일신은 뭐냐라는 걸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법일신이라는 뜻 자체는 세 가지의 법칙으로 1등급의 신이 된다. 1등의 신이 된다. 이제 시가 문학을 넘어서 국어에서 1등급. 수능에서 1등급, 전체 사회 나서 1등을 할수 있는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법, 첫째. 1법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건요. 여기에 시가 문학,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이걸 쓰는 창작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가 시인이 될수 없듯이 시는 시 나름대로 쓰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석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시의 창작 원리는 바로 세 가지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화자라는 시 속의 주인공이 그가 처한 현실, 그가 처한 현실은 99%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현실 속에서 느끼는 정서나 또는 자신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내용을 감춰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창작의 원리입니다. 아하, 그렇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시를 읽을 때도 요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야 되겠네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 아니가 스스로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자습서보다 여러분이 더잘 해석할 수 있고, 자습서를 보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논문의 내용들을 짜집어서 밑줄 치고 뜻풀이 해놨어요.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습서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버리게 될 겁니다. 시가 해석서를 버리게 될 겁니다. 내신 수업 들을 때 상당히 답답해질 겁니다. 왜? 이제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가 해석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봐라. 문제를 딱 보면 시가 문학에서는 보기 문제가 일순이고 또는 가나 나 시가 나온다면 이게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런 선택지, 요런 문제를 보면 요런 문제의 선택지나 보기 내용상에 뭐가 나올 것이다? 아, 이 화자가 처한 현실인데 그 처한 현실이 일제냐? 아니면 이별이냐? 아니면 인생의 고단함이냐? 최인호가 말하는 현대시의 네 가지 처한 현실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아픔,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의 아픔, 이별의 아픔, 인생에서의 아픔입니다. 고전 시간은 세 가지거든요. 이별, 귀향이라는 아픔, 그냥 이별. 두 번째, 세속이 싫어서 자연 속에 가서 무욕. 자연친화 즐기는 거. 세 번째는 탐관오리랑 양반 간신배들 비판하는 풍자 비판 세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올해 고전 시간은 이별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계속 이별 아니면 무역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현대시나 고전 시가나 일단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처한 현실을 잡고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시민인지 지식인인지를 잡고 시의 제일 끝부분에 가서 시도 한편의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에 가서 태도, 주제를 드러내거든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태도는 마지막 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논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나 정서를 찾아내면 됩니다. 정서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99%. 왜?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이 일제. 좋아요, 나빠요. 마이너스고. 독재 마이너스, 분단 마이너스, 이별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라면 요런 문제에서 또는 선택지에서 요거를 잡아야 되고, 중요한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이게 딱 주어지는 순간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 되고 문제풀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동주의 우리가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고향으로 밑줄치고 암기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자아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자아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고향이 아니고 님이라고 얘기했으면 님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가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그 시를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이 기준이 없이는 여러분이 해석하는 순간 멋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시들 읽든 간에 우린 문제에서 요 제가 말하는 원리를 찾아내고 그거대로 해석하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해석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법칙은 이렇게 해석을 다 하다 보면 뭐가 핵심인지 알기 때문에 출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자, 출제 원리는 간단한 거죠. 출제 원리는 뭐냐면 일단은 보기에서 지금처럼 다른 문제 풀이하거나 또는 해석을 하거나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출제 원리는 지금처럼 우리 B형 같은 경우 두 작품이 묶이고 고전시가 세 작품이 묶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현과 발상이든 천연실 태도든 공통적인 성향의 것끼리 같이 묶는다 라는 거로 또 갈 수가 있고, 또 출제할 때는 반드시 우리 표현과 발상은 반드시 물어본다 등등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아, 보자마자 우리는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시가문학의 삼법이신의 개념입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올해 한번 수능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현대시, B형의 현대시를 보면 두 개의 작품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딱 보는 순간 일법, 시창작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창작 원리하고 그대로 시 해석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가와 나 두 개의 작품이 나왔는데 올해 42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주면서 이 보기의 시가 뭐 가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을 줍니다. 보기시에서 핵심은 보기는 처음 보는 EBS에 나오지 않는 작품이지만 파초라는 작품이지만 보기에서 뭡니까? 이 화자는 지금 방랑이라는 역시 마이너스 상에 놓여 있죠. 왜 방랑하는가? 정해져 있어요. 현실이 지금 처한 현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 자연이라는 공간은 당연히 플러스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거 다 기본 원리에 나오거든요. 이 시 몰라도 이 시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럼 이런 원리로 딱 보는 순간, 아, 그러면 42번 문제를 풀 때, 자, 42번의 보기를 보고 이거를 통해서 가시로 접근해야 되고, 또 이제 동시에 문제풀이 원리도 갈게요. 문제풀이 원리 할 때는 일단은 보기를 토대로 가시다 라고 했으면 푸는 방법이 선택지 중에서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가 답이고요. 보기의 내용이 다 동일하다면 뭐 이제 가시를 그때 해석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최인호의 출제 원리 문제 해결 비법 중에서 시가문학이든 뭐든 선택지를 1, 2, 3, 4, 5번, 지금 42번 문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보고 성격이 서로 다른 것들을 찾아내면 답이 쉽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1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가 서로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에요. 예를 든다면 보기에서 분명히 시인이 방랑을 하고 시인이 자연과 하나 되려고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를 보면 이 밤을 어둠에서 시리라 동고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어떤 자연물이 나온다? 시 해석 원리, 창작 원리입니다. 자연물이 나오면 그건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는 한 송이 구름을 뭐 방랑이잖아. 떠드는 거야.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떠드는 마음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밤을 어디에 쓰는가? 누가? 한 송이 구름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라는, 이 가고 싶은 건 어디야? 자연 속이죠. 근데 5번 선택지를 봤더니 어둠에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했던 현실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정반대죠. 1번에서 어둠에는 뭐 자연이라고 말하고 있고
5번 선택지에서는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기의 내용이 화자가 자연과 교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이퀄 화자라면 지금 화자는 떠도고 싶은 구름이 되고 싶은 거고 구름 이퀄 화자. 그래서 구름이 가는 곳 자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이 그냥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도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푸는 방법, 기준, 보기를 통해서 보기시가 뭐다, 40, 이제 가시가 뭐다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43번도 마찬가지예요. 43번의 경우에도 보면은 보기라는 걸 주어져서 뭐한 겁니까? 보기를 주어서 나시를 해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기시를 봤더니 이것도 소시민에 대해서 원리예요. 저희가 소시민 나오면 딱 금방 찾는 거. 딱 보자마자 소시민 나오거든요. 고단한 삶이라고. 이 소시민을 보고 화자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내용을 봤더니 화자 나오고 소시민 나오면 우리는 태도 알아요. 정해져 있어요. 원리상. 연민이거든요. 연민. 화자가 눈물을 뿌리는 거는 연민이라고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3번이 딱 틀렸어요. 이거는 자 이거를 통해서 뭐 아 이 나시를 해석할 때는 소시민들의 아픔을 화자가 바라보면서 연민 위로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뭐 소시민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가난, 가난한 상황 속에 있다는 마이너스 상황에 놓여 있네요. 화자는 누군가, 소시민은 누군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선택지 3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 다시 말한다면 화자가 눈물은 소시민에 대한 연민이지 나 개인의 의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선택지와 다른 건 답이 그냥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사한다 적절하지 않는다의 풀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와 성격이 다른 거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데 42번처럼 다 있다면은 또 윗글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보기와 다른 내용 보기의 화자의 눈물은 소시민이라는 대상에 대한 연민인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해석의 기준을 주고 문제풀이의 기준을 준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로 와보면 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세계의 가나다라는 시가 나왔는데 전부 다 뭐로 묶였냐면 고전시가 이별로 다 묶였습니다. 자 이별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원리, 창작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시 봐도 님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나 시에서도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8번과 39번을 보면 여러분이 이 시조들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힌트가 바로 나옵니다. 38번은 공통점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 39번 문제를 특히 봅니다. 39번 보면은 가와 나의 시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체인어 원리상 이 둘이 동등하게 같이 묶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중에서 분명히 이 둘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별이 아직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별의 내용인데 이별의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게 나면 그냥 답이 되는 거 해석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머지는 확실한 힌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1, 2, 3, 4, 5번을 보면 1번 선택지에 님과 이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 화자의 슬픔, 3번 암담한 신경, 4번 봤더니 자 시어의 대비를 통한 화자의 무상감, 5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수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우리 원리상 뭐냐면 체인의 원리상 세 번째 뭐 각박한 마이너스 세상을 벗어난다는 건 자연 속에서의 무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뭔데? 나머지 선택지 네 가지는 이별에서 오는 슬픔인데 이것만 자연 속으로 가겠다라는 무욕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지를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성격이 다른 거 찾는 원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가시에 대한 이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이건 이별에 관한 시네 라고 한다면 바로 38번 풀 수 있죠. 뭐 딱 보는 순간 공통점 대상의 부재라는 게 이별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거든요. 그럼 바로 답 1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3법 1신 듣는 친구들은 시가 문학 풀든 문학 푸는데 우리 12분 이상 안 걸립니다. 원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가 문학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3법 1신의 원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